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르키우에서 방송용 고층 구조물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보 접근을 막기 위한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회색 연기와 함께 250m 높이의 TV 타워가 두동강 나 윗부분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무너진 타워는 주변 담벼락을 덮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TV타워가 현재 시간 22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파손됐습니다. 당국은 이로 인해 하르키우와 인근 지역의 디지털 TV 송출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당 지역의 정보를 제한하려는 러시아의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쩌고 залякування, щоб терор був помітний усьому місту і щоб спробувати обмежити Харків у зв'язку. 러시아는 공습을 받은 TV 타워에 방공 시설이 탑재돼 있었다며 민간 시설을 공격했다는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하르키우 주지사는 러시아 언론에 TV 타워가 하르키우 사람들을 좀비화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말부터 하르키우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습하는 등 이 도시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군이 동부전선 등에서 주도권을 쥐고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고 있다며 물류센터와 서방 무기 저장고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박상민입니다.